이제 우리 중기 업무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여기 이제 아예 그냥 무대 개수가 많이 나온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요것만 봐도 한 6개 이상 나올 겁니다. 요번 시간에도 딱 2개 정도는, 이제 2개 정도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결격 사유는 한번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이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8페이지에 제한 능력자.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저 나이도 거의 뭐 물어보진 않을 건데, 미성년자 중개업 안 된다, 1번 타자. 하다 혼인해도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많이 내보고요. 피성년입니다. 피성년 사물처리 능력이 아예 없어, 결여.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입니다. 뭐 사물처리는 그냥 빼버리고 결여냐 부족이냐 문장 많이 정리하시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만 뭐 시험을 자세히 안 읽을 건데 민법에나 약간 물어볼 건데, 그리고 일시적인 바로 장애. 그래서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니까 피속적 후견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의사표시 다할수 있는 데입니다. 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약간 거동에 문제가 있다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시적인 후원이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딱두 개였습니다. 피성년, 피한정. 요 사람만 결격이고 나머지는 아니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산 선고 받고 파산. 신용 여기는 뭐 회복이라든지 뭐 개인회생이나 신용불량 아니다. 입니다. 뭐 워크아웃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파산. 완전 쫄딱 망했다입니다. 파산. 파산 선고 받고 나서 복권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기도 뭐 기간 같은 거 3년 없다. 그냥 복권만 되면 즉시라도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다 복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갔다가 왔다. 라고 큰지 그리껐다 그럴 겁니다. 자, 먼저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딱 중간에 있네요. 집행 종료 3개. 그다음에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면제 그리고도 3년. 3년 또 가라는 겁니다. 자꾸 큰지 그립다고 또갈 거니까 결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집행 종료 사유 이렇게 만기 석방 3년만 다 채웠으니까 꽉꽉 채웠으니까 3년만 경과되면 가능하고, 근데 3년이 안 가면은 등록 신청이 안 되고 근무도 시켜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가석방은 잔연기가 있다는 겁니다. 잔연기. 저기 중간 넘어가니까 잔연기에다가 또 3년. 자, 정리 잘해놨냐면 이렇게 잔연기에다가 3년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우리 디귿번에 무기형 받은 사람이 가석방돼서 나왔다. 그 사람이 중개업하겠대, 등록 신청하겠대 10년에. 그 10년이 잔연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 3년. 그러니까 뒤에다가 3년까지 해서 13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공식이요. 무기징역자는 13년.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집행면제. 그 다음에 법률 변경 3년만. 아주 운 좋게 구법으로는 주의가 됐는데 새로운 법으로는 주의가 안 됐네.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3년 경과되면 등록신청.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요것도 3년. 그 다음에 특별사면 3년 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효하고 사면 두개 조심해라. 공소시효 결격사유 없다. 아예 공공기관이 소재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국가 때문에 범위도 못 잡아 해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즉시 그 다음에 일반사면 국회 동의까지 받았다라고 죄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즉시. 그러니까 이두 개는 즉시입니다. 그래서 니을 미음 두개 묶어놓고 그냥 옆에다가 왼쪽에다 즉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아니요. 3년 아니니까 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형 선고 받고 집행까지 하고 그건 3년. 자, 그건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건데 저놈은 공소시효하고 일반사면하고 특별사면 형의 시효가 좀 헷갈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29페이지에서 검거 이상의 집행유예, 집행을 보류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있을 건데 그 유예기간 좀 긴 놈.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여기도 등록신청 못한다. 자, 2번에 예가 있네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이러면 몇 년이냐고. 그래서 3년. 유예기간 3년 그랬으니까 그것만 계산해. 그리고 큰 집은 안 갔으니까 거기다 보태기 또 3년 하지 말고 입니다. 일보태기 3년도 하지 말고 3년만 가면 다 끝나. 그리고 아래 이제 정말 선고유예 자꾸 낸다는 겁니다. 문제없다. 선고 자체가 보류된 거니까. 그리고 5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먼저 1번은 자격 취소 몇 년? 3년. 여기 시험장도 3년 못 간다. 근무도 못 한다. 등록 신청도 안 된다. 3년 아주 꼼짝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는 자격 정지.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록 취소되면 또 얼마? 3년. 하다 뭐 취소, 형벌 이런 것들 다 3년입니다. 3년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 못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받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결거사유에 해당. 그리고 정말 5번 이제 계속 안 나왔었다는 5번 발생이여 처분이여 입니다. 뭐 거기 뭐 포인트지 문장은 다른 건 없어 입니다. 먼저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러니까 처분을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발생 당시요 지금 처분 당시요 입니다. 받은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언제 발생한 이렇게 발생 근데 거기에다가 처분 당시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발생이 포인트. 자, 처분 X입니다.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는 임원들 사원들 다 꼼짝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 못하니까 등록신청 안 될 테니까 오지 마 이럴 겁니다. 남자 여섯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다른 법은 아니다.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조심해라. 또 여기다 500이라고 하려나 그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얼마라고요? 3년 딱 3사 300에 3년 3삼하게 얻어맞는데 3년으로 게임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도로교통법 아니고 형법도 아니고 국토법 농지법 다 아니어게임다. 자, 저 법은 다 빼놓고 공인중개사법만 갖고 묻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인의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넉넉하게 기간 줬잖아.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하지 않으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뭐 나머지 뭐 일곱 번째는 다 줘야 한데 정말 줘야 할 거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되니까 결격사유. 자, 여기서 이제 12개. 뭐 찾아보면 다 12개 나와요. 그다음 이제 자, 뒤로 넘겨서 이제 30페이지에 이제 여기 이제 고용 신고. 우리 고용 신고 답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고용 신고. 자, 먼저 이제 밑줄 그어졌는데 아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 아까 우리 2장에서도 봤네요. 자, 바로 앞장에서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이번에 자꾸 나갔다 신고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저걸 30일 이렇게 내봤습니다. 뭔 30일 나갔다. 근데 7일 약간 애매합니다. 지체 없이 7일 게임다. 일주일. 근데 일주일도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게임다. 그러니까 2번 정말 여기 열흘 이내 정말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나올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의 고용 관계가 종료가 나갔다. 나가서 끝났다 그입니다. 종료된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다 해고라고 했는데 해고 안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면 신고 안 할 거냐? 자, 이러니까 자발적이건 아니면 비자발적이건 무조건 나가면 끝나면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언제라고요? 열흘. 네, 열흘.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자, 우리 법도 다 생각했을 거니까 7일 약간 애매하잖아. 지체 없이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철싹 방정 떨고 다시 들어올 건데 그러면 나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그놈을 신고하다가 볼일을 못 보겠다 이럴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열흘입니다. 자, 열심히 생각해 보다가 종업원이 이제 안 들어오면 쟤는 안 들어와. 이러니까 그거 열흘 보고 신고해. 이전하고 똑같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저 크다. 이전 신고는 과태료밖에 안 됐는데 사무소 문 닫아. 사무소 문 닫어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업무정지 봐도 아직 시험문제 안 해봤는데 업무정지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확인을 바로 누가요? 시도지사한테 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까는 등록신청할 때 개업이고 소속이면 소속도 시도지사가 교부를 했을 거니까 도지사한테 자격증 홍길동이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소속도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유저에다가 내갖고 문제가 됐구만 게임다. 네, 뭐 종류야 그냥 소속하고 저 컴퓨터는 중개보조원 게임다. 그다음 이제 5번도 그냥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외국인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야 한다. 모르니까 국가는 모르니까 입니다. 아예 그냥 우리 국내에서는 조회도 없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받았냐 실무 교육이면 서서 직무 교육이면 중개 보전 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부터 이제 우리 밥상 3개 업무상 거기다 모든 행위 이렇게 내봤습니다. 저기 본다를 또 추정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요? 업무상. 모든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업무상 좀 굵게 잘 써놨는데, 모든 행위 X. 그 다음에 개그고사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 놨습니다. 꼼짝마. 책임져 그러면 예. 예라고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책임 못 찍었는데요. 이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책임져 그러면 예밖에. 대답은 예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는 형성권 날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꼼짝 말고 그냥 뭐 승낙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라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민사상.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인데 우리 민사상이 무과실. 그 다음에 연대. 뭐 종업원은 책임 없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종업원도 책임 있어요. 여기입니다. 연대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을 정말 옴팡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거기 연대 책임 나오네요. 부진정 동의를 안 했어도 부진정 연대 책임으로 정말 선택적도 되고 공동으로도 책임을 다 묻고 하다 매도모 있으면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 건 이제 물어주고 구상권 돈 내놔 입니다. 돈 내놔 그랬더니 배만 들이대. 저놈은 배를 째버릴 수도 없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정말 사고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겁니다. 딱 물어주고 그다음 구사권 행사해봐야 돈이 없고 숟가락 두 개밖에 못 내놓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여기입니다. 31페이지 이제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이것도 자꾸 낸다. 뭐 감독을 했는데도 벌금 있다. 이렇게 최근에도 내봤고 또 작년도에도 유사하게 내봤고 여기 이제 우리 법령에서 마지막 조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 31페이지 제일 꼭대기 중개보조 다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면책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48조가 3학년 3반 49조가 바로 1학년 1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은 그리고 그 행위자 먼저 첫 번째 종업원 벌하는 위에 그러니까 둘을 나란히 저 행위자하고 개업이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종업원 개업공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둘을 나란히라고 해서 양벌 그럽니다. 양벌 행위자 종업원 그리고 그 사장님 그죠 개업공인조사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뭐를요? 벌금. 근데 여기다가 동일한 벌금형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고 거기입니다. 그냥 벌금형 사장님 벌금 종업원 벌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종업원은 500 사장님은 1000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장님은 500인데 종업원은 1000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같을지 몰라도 벌금은 금액이 다르다 그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실까요? 요 예외 갖고 자꾸 낸다는 겁니다. 예외. 개업공인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벌금 내는 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죽으라고 안 할게 면책되는 거 있어.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말 상당한 주의와 근데 입증이 어렵다고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은 그러지 않다는 소리가 벌금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지 않다 옆에다가 벌금 X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시원 문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는데도 벌금 있다. 벌금 부과한다. X.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다 죽이진 않겠어? 그럴 겁니다. 자, 아, 인구도 좀 줄어드는데?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뭐 복잡한 박스는 거의 안 내봤는데, 자, 왼쪽에 소속 공인조사 자격증 있다. 그래서 할 일이 엄청 많아갖고 저기 입법상 의무에도 거래기업서 확인설명서에 교부 아, 뭐 서명 저 서명 및 날인입니다. 교부 보존 이런 의무는 없는데 이름 쓰고 저장권 인장 등록 하게 하고 빡센 교육 실무 교육 그다음에 2년마다 연수 교육 받게 하고 아주 난리여라고 여기 상당한 제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 웬만한 거 다 하고 중개 보존 죄다 없어요. 죄다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그리고 저 허접한 교육 잠시 졸다가 끝난다는 3시간 4시간짜리 직무 교육입니다. 연수 없어. 실무 말이 안 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이름 쓰고 저장권 그래봐 그러면 교도소 확 보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피 타고 그냥 청소만 해야지 어디 계약서요.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놨구만. 그러셔야 됩니다. 죄다 정말 다 불가능합니다. 거래신고도 안 되겠다. 뭐 중개보존이 거래신고할 수 있다. 최근에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안 돼.
개입니다. 자, 소속 공인율사만 가능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자꾸 가능하대. 억울하면 자격증 따보래니까 개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업무적. 자, 업무적은 많이 써놨는데, 그리고 후칙을 너무 많이 써놨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제가 IC 업무적 감으로 아예 안 쳐버릴 정도인데, 자, 먼저 전구. 그래서 문장 가끔씩 나옵니다. 자, 먼저 법인인 개업 공인율사. 책임자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전구. 그래서 서울에서도 대전, 뭐 인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꼭 뭐 지역만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관청을 벗어나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칙, 2번이네요.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등록 관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범위가 약간 넓습니다. 서울의 종로구, 그래도 25개 구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옆에 인천 안 되지, 경기도 안 되지. 억울하면 자격증 따야 저렇게 전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도. 그러니까 등록관청보다는 약간 넓습니다. 등록관청보다는 좀 넓은 업무적은 시도여.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이 공개되면은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했을 때는 전국.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억리는 디귿은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줘도 되고요. 예전에 가끔씩 냈었는데 요즘은 아예 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은 전국이여. 이런 것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업무정지 뭐 적었던 이제 예전에 좀 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근데 물건은 뭐 토지, 건물 차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부칙도 토지, 건물 시도 아니겠지만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역만 좀 차이가 있다. 지역을 넓혀주면 사고를 치겠잖아. 자격증 없으니까 된다. 물건은 사고 칠 거 없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의 겸업. 저 법인의 겸업은 박스 문제에 무조건 나와. 자, 오늘은 딱 요거까지만 보면은 정말 두 개. 자, 앞에 뭐 중개보조원이나 소속은 고용신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데 요 겸업은 자, 문장 갖고 정말 아주 심하게 하니까 오늘도 꼼꼼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면서 겸업. 32페이지는 겸업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겸으로. 자, 겸으로 할 수 있다는 겸업. 자, 겸업도 이제 6개가 있는데, 자, 우리도 투잡, 쓰리잡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중개업 하나만 목숨 걸면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저녁에 뭐 잠도 안 주무시고 대리운전, 그러다 또 사고 치면은 중개업 할 때도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여기입니다. 그럼 몇 푼 번다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으로 관리된 상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요즘에 이제 관리된 그리고 상담, 분양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매도 좀 해볼 만한데 경매는 잘 안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좀 잘 선택하시면 나 먼저 첫 번째 꼭 용도가 공업용, 농업용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용. 근데 문장으로만 꼭 나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꼭 겸업에서는 지금 한 두 번 정도가 네 개 박스에 모두 맞는 걸로 겸업에서만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모두 맞을 수도 있고 한 두 개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맞는 게 전부는 안 나올 겁니다. 꼭 박스 문제를 냅니다. 겸업 찾아봐.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상업용. 용도가 상업용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는 안 돼. 상업용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자, 주택은 가능한데 자, 주택에 여기다 또 임대업 막 이럽니다. 임대관리 얘기입니다. 임대관리. 근데 요즘 정말 관리 같은 거 꼭 해보시면 그 다음에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입니다. 관리해주면서 보수도 받고 됩니다.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첫 번째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요 관리 대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가 안 하는 관리 좀 규모가 적은 것들 관리를 대신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꼭 기능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하실 게 상업용 말고요. 시험 문제가 뭐 농업용 이미 다 안 되어봤고요. 농업용 건축물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어떻게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말고 입니다. 그리고 공업용도 안 되겠죠. 공장을 누가 맡기겠어? 입니다. 공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그냥 주택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공법에도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자, 건축법도 자꾸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여기가 정말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리고 뭐 여기도 뭐 3계층이야. 둘 다 똑같을 건데 한 놈은 330, 한 놈은 660개입니다. 자, 누가 그럴까요?
다중이가 그럴까요? 다가구가 335 어느 놈일까요? 글자 수도 좀 적네입니다. 뭐 다중. 다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삼계층은 똑같으니까 요놈이 330 딱 100평 정도 330 제곱미터 이하로 요거 가능하다는 거 뭐 세 명부터 뭐 다중이라고 하나요?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330개입니다. 요놈이 660이 아니게입니다. 우리 여긴 4계층 나오면 안 된다. 자, 둘 다 3계층 이하. 근데 면적만 좀 달라. 요거 글자 수도 많구만. 요거 얼마라고? 660개입니다. 한 200평 되겠지. 그죠? 여기도 이하.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맨날 나와. 자, 견우시랍니다. 그리고 실무가하고 다중하고 다가구 헷갈리니 다세대 헷갈리니 그래갖고 실무하거니 차를 하지 말어 그럴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주택임대차가 하면 여기는 동호수 필요 없다. 어차피 한 사람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분만 있으면 대항력 갖춰놓은 거예요. 우리 대항력도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 구분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동호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01호, 202호 소유권자가 다 다르잖아.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동주택은 다. 다가구, 다세대, 다 세대. 세대입니다. 그냥 많다는 소리는 똑같으니까 정말 여기는 구분해 놓으셔야 다 세대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단가공세라고 정리라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그리고 연립. 자, 둘 다 4계층 이하네. 4계층 이하네. 근데 어느 놈 하나는 660을 초과하네. 초과. 이제 뭐가 초과할까요? 연립, 연립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담배가 연초입니다. 정말 애들도 핀다는 담배 연초 660제곱미터 하여튼 뭔 짓을 다 했으라도 이런 거는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요놈 이하 이하게입니다. 만약 661 그러면 위반 건축물 거기 난리가 나버려 게입니다. 막 때려 부수라고 난리가 나지 이행강제금 들어가지 요즘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슨 다섯 번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면적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막 그 횟수 제한도 조용히 없애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중개 갖고 난리가 날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립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면적은 안 따져. 얼마라고요? 몇 개층? 5개층. 정말 이건 면적 안 따집니다. 다른 놈들 다 4개층, 4개층인데 이놈은 면적 안 따져. 5개층 이상이면 그입니다. 5개층 이상이면은 뭐요? 아파트요? 입니다. 자, 5개층. 정말 딱 5개부터. 그러니까 우리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놈들이 정말 5개 안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려고 아니라 못 넘어가. 못 넘어갑니다. 네가 아파트니? 이럴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둘 다 4개층, 둘 다 3개층. 이런 식으로 층수를 다 지키라는 겁니다. 개층 그랬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개수 그입니다. 아,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여기 이제 기숙사 말고 공간. 그죠? 저기 그냥 뭐 시장님이 사신다는 공간, 한 사람이 살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공동. 여기 공동입니다. 자, 그런 건 아주 그냥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절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관리된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 여기다 무슨 임대업 게입니다. 임대업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얻는 거 그런 거 아니요. 임대 관리. 지금 현재 있는 거 관리만 한다는 거지 뭔 임대업입니다.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아니래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관리대행, 관리업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세져갖고 다 이상합니다. 관리업 말고 그 다음에 토지에 이것도 내봤습니다. 토지의 관리대행 뭐 토지를 관리할 게 있습니까? 토지의 관리대행 말고 토지 위에 거 건축물 그것도 상업용 그냥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택 그런 거 관리대행이 돼도 토지는 관리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다 내봤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문장이 없어갖고 계속 막 재탕 삼탕 맨날 그냥 단물 다 빠졌는데도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람도 나올 건데 부동산의 부동산의 이제 이용상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다 개발업 내봤습니다. 개발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그리고 꼭 뒤에는 상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담 이렇게 들어가 정보 제공 상담이 들어가야지 또 여기다가 개발업 정말 내봤다는 겁니다. 정말 다 세 글자는 다 이상합니다. 개발을 막 업으로 안 돼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제 네가 뭔 개발을 해 상담이래니까 그입니다. 개발업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배우니까요. 이거 다 기출 문제입니다. 투자 상담입니다. 뭐 지금 개론 시간이니 막 이럴 겁니다. 투자 상담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가 증권 반응도 내봤고요. 무슨 유동화에서 지금 배우니 그럴 겁니다. 꼭 개론으로 봤던 문장을 다 배웠습니다. 증권 발행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입니다. 뭐 MBS 그런 거 아니래니까 그입니다.
그건 개론에서나 배워. 그리고 감정평가도 내봤습니다. 감정평가. 아주 별놈의 소리 다 한다. 감정평가. 뭐죠? 이건 저기 개론에서나 배워겠다. 뭐 비교방식 그런 거 배우니? 원가방식? 아니라니까. 다 그거 다 개론이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아예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그냥 이용상담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용상담에서 이용을 상담으로 해본다. 그러니까 이용을 좀 바꿔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기 공법에서 만약에 주택을 만약에 상가로 좀 바꾸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자산 전문 앞글자 막 따잖아요. 그러면 요거 느낌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위험성이 주택이 커 상가가 커. 어느 게 더 큽니까? 상가가 맨날 불나 된다. 물론 이제 주택은 이제 큰 불이 났을 때 그거 어쩌다가 큰 불이 나지 아파트 그죠? 그거 문제 없어 그입니다. 상가는 맨날 불나. 너무 그냥 자주 나니까 방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가 위험해 그입니다. 그러면 주거는 저기 아래쪽에 뭐 주거 업무 시설, 상가는 영업 시설. 이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위험한 쪽으로 계속 올라온다. 저기 자산 전무 위로 맨날 올라옵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허가 받아라. 허가는 안 내줄 수도 있으니까 옆집은 허가 내줬는데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내줄게요.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할아버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결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만약에 공장을 막 공창이 이렇게 막 꾸자 뭐 따던데 공장을 만약에 창고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위험성이 어쩔까요? 그죠? 없다. 같은 시설고. 우리 산업등의 시설군에 공장 창고 막 위험물 거기 다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러면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 신고보다 더 간단한 겁니다. 기재사항 변경. 써놓은 거 공장 대신 창고라고 합니다. 변경. 기재사항 변경으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경. 이걸로 가능해. 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그럼 저기 이제 창고를 저기 이제 아래쪽에 음식점으로 쓴데 음식점.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건 어떨까요? 창고가 위에 있죠. 산업등의 시설과. 근데 위에 뭐 자산 전문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놈을 냅니다. 창고가 두 번째 있어. 자동차 아래에 산업등의 시설과. 요 놈은 음식점, 영업시설. 아래로 그죠. 신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용도 변경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용상담 하라고 합니다. 요건 이용상담 하라고 해서 요런 문제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이거 서류 접수하면 끝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면적이 좀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저기 건축 설계사 가서 건축사한테 승인받고 와라, 뭐 사용검사 받아라, 뭐 100이나 500이나 막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발 상담 나오죠. 개발. 개발 상담은 이제 땅을 올리니까요. 개발 좀 해봐라 라고 상담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은 땅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땅 소유입니다. 땅 소유에서 땅만 가지고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개발 상담할 때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지역 분석 먼저 하잖아요. 개발 분석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저거 왜 배우나 라고 처음에 배우실 때는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개론 교수님도 안 알려줍니다. 지금 진도가 급해갖고 그거 알려주게 생겼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거 왜 하는지 다 안 알려줍니다. 실무 가보면 다 이거 써먹는다는 겁니다. 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좁혀서 그죠? 이제 개별 분석 합시다. 개별 분석. 이거 막 선호 관계도 자꾸 나옵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먼저 딱 보니까요. 막 주변을 보니까 다 주택입니다. 자, 주거용. 그럼 여기다가 뭐 공장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어울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주택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제 주택 정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 막 1종이네, 2종이네, 일반이네, 전용이네 막 난리 불수가 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보니까 건폐율 한 50% 되네요. 그럼 이제 50% 100평이면 50평. 거기다 이제 뭐 한 2종 전용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한 150밖에 안 될 거니까 건물이 몇 층 안 되겠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바로 이제 나중에 지을 건데 먼저 지역 분석 먼저 해서 나중에 어울리는 거. 찾아보고 그입니다. 좁혀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요거 건폐율 보면서 바닥면적 용적률 보면서 층수 그래서 이제 몇 층 바닥면적 몇 층에 그리고 얼마면 문제 없겠네요 라고 시군에 물어보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이거 다 나옵니다. 개발하세요 라고 해서 개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개발하라고 하면 돈 들어가는데 해갖고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세금이,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 또 필요하다는 게 세금이 아주 절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요거 땅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종합으로 갈까요? 별도로 갈까요? 분리는 아니고 입니다. 고율조율 말고 입니다. 종합 아니면 별도인데 요건 뭘까요? 땅이 없다. 만약에 여기 건물이 없고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만 있으면 이게 별도 합산일까요? 아니면 종합 합산일까요? 그죠? 종합. 이거 종합이라는 겁니다. 자, 세법을 배우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대화가 됩니다. 요거 이제 종합이 될 거고요. 토지만 있으면. 이제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이제 건부지. 이거 나지곡입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그죠? 요건 뭐라고요? 요건 별도, 별도. 세금이 싸죠. 게임다. 별도. 그리고 이제 별도고 자기 뭐 농지나 과수원 그런 것들은 이제 분리고 고위라고 조율로. 좀 예, 여긴 좀 다르고 뭐 사치성 재산 같은 거 엄청나게 높고 그건 불리고 불리고 이건 별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종합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뭐 공시 가격일 건데 거기 막 5천만 원 이하 이러면 여기가 0.2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억만 돼도 1억 이하까지 0.3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1억을 초과하게 되면요 1억 초과인데 0.5로 갑니다. 0.5 우리 세율 나올 겁니다. 아주 예, 세포책 찾아보면 나오고요. 근데 우리 별도로 가면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자, 처음에 출발할 때 2억부터 출발해요. 0.1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2억 약은 0.2%입니다. 그리고 10억입니다. 10억. 10배 차이 납니다. 자, 10억은 0.3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초과가 되면 여기입니다. 자, 이거 공시 가격이니까 자, 시세로 보게 되면 이거 수십억 더 나갈 겁니다.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까지 곱해줬잖아요. 여기가 이제 0.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없다고 0.2, 0.3은 똑같이 가더니 0.4를 건너뛰고 0.5로 가면서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1억만 넘어가도 0.5여. 세금폭탄이라고, 세금폭탄이라고. 이런데도 건물을 안 짓겠니? 이럴 겁니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요. 세무사한테 딱 물어보면 얼른 건물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지 우리 보고 죽어라고 돈 들어가는데 대출 나온다고 해도 절대 건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세금 얘기만 딱 나오면요 무조건 지어야 되겠네 라고 바로 당장 지어놓습니다. 거기다 1주택이래 그러면 주택이면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얼마나 좋냐고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년 내는 재산세 얼마 안 나와 게입니다. 이거 몇만 원 안 나올 거예요. 해갖고 설명해 주면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나중에 요거 뭐 채우면서 이제 공시를 어쩌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수익률 얼마 나와. 그러면 아주 여기는 아주 충분하게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개론 다 써먹어요. 세법 다 써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론 이런 거 다 배워보고 뭐 그 다음에 뭐, 현금 수지 이런 거 배워본 이유 자체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 그래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너무 그냥 시험장 나오자마자 다 까먹어서 그렇지, 이거 정말 다 써먹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 상가 중개하실 때는 이렇게 상가 중개할 때 수익률 모르면요, 아예 계약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수익률 계산 다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요, 숫자만 딱 집어넣어 보세요. 지가 알아서 계산 다 돼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워드로 이렇게 작성하면 엑셀 파일보다도 워드로 이쁘게 작성하게 되면 여기다 내용 써놓고 여기다가 숫자만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얼마 그리고 뭐 5%는 얼마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온다고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프로젝트 딱 띄워놓고요 설마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해갖고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기 전에 그렇게 컴퓨터 가가지고 뭐 요즘 막 무료로 많이 하기도 할 겁니다. 좀만 배워보세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얘가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환장해갖고 저거 해야 되겠네 해갖고 그럼 막 집도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얼마 이러면 얼마 해갖고 바로 비교가 나옵니다. 진짜로.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선배님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그냥 방만 보여주고 중개보수 이러면은 이런 거 다 까먹고요. 아예 그냥 써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퍼센트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료 그냥 주라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 걔입니다. 뭐 이거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모르고 그만. 네, 이 정도니까 그냥 딱 해가지고 얼마. 근데 수익률을 알아요. 수익률을. 뭐 5% 되면 괜찮대. 하고 은행에다 맡겨봐. 2%도 잘 안 나와. 이럴 거니까 이 정도면 은행으로 가겠냐고 주식으로 가겠냐고 위험한데 그럼 부동산을 오겠지.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도 배워보았고 뭐 포트폴리오 해갖고 다 배워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이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하신 분, 뭐 창업을 준비하는 일도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의 경영. 그러니까 경영할 사람이 누구요? 여기입니다. 경영기법입니다. 경영기법. 그 다음에 경영정보. 정보의, 그리고 뭐 제공.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건데, 여기는 사람만 나오지, 뭐, 뒤에는 뭐, 손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개업인데, 여기다 무슨 소속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임원사원도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 말고, 자, 임원이나 사원, 실무고객이나 많이 받으라 그럴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뭐, 이런 소리, 아주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개업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고, 창업도 말이 안 됩니다. 창업 다 하고 개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기 골목식당처럼 어떻게 하면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버나 그입니다. 아주 손님이 바글바글하게 하나 기법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알려줘. 그 소리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요 문장하고 똑같은데요. 앞에 출발은 상업용. 그럼 여기다 이제 안 써도 되겠네요. 농업용, 공업용은 안 된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관리인데 여기는 분양이요. 요즘 분양도 많이 합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물, 그리고 이제 주택입니다. 자, 주택에, 그리고 분양된 건 아예, 여기는 퍼센트 자체가 없습니다. 겸업은 아예 퍼센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0.4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봐도, 자, 주택에 뭐, 분양,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 요즘에 주변에 많이 집을 지을 겁니다. 거기 이제 분양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데,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상업용, 공업용 안 될 거고, 또 주택은 다 될 건데, 분양업, 분양을 업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뭐 좀 분양해서 하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집니다. 분양업 말고. 그리고 토지 분양대행도 내봤습니다. 토지의. 토지는 말이 안 되겠죠. 뭐 톱 들고 썰래? 그럴 겁니다. 토지의 분양대행. 요 토지의 분양대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될 거니까 요거는 말이 안 돼.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조금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뭐 펜션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저도 아시는 분도 많이 하실 건데 이렇게 좀 임야 같은 거, 임야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법 맨날 배우다 보니까 임야는 개발 못할 건데 가능해요. 뭐만 있으면요. 도로만 있으면. 도로만 있으면 충분히 집도 지을 수 있다고요. 뭐 전용 부담금 좀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만 좀 있으면 이런 것들에서 싸게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습니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임야 같은 거 딱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이제 여기에 보통 이제 한 3,000평 정도 되면은 3,000평 정도 되면은 한 20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0평 떼갖고. 요즘은 저기 뭐 수도권에서도 아마 주변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말고 전원주택이 요즘 인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예 뭐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집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뭐 집의 형태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딱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여기 한 100평 정도가 되면 거기에 이제 한번 이제 그 용적률 검표를 맞추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래는 뭐 거실이나 그다음 주방 해놓고 위에서만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방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아래 이렇게 두고요. 그런 형태로 하고 요즘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한다고요? 분양대행. 내가 분양해 줄게. 요게 바로 분양대행이라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땅 이제 좀 뭐 싸거나 안 싸거나 한 2억 정도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까지 다 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주변에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분양하는데 그냥 1,000만 원 주겠대요. 1,000만 원. 하나하나. 그러면 우리 중개 보시면 여기다가 0.4만 곱하면요. 이거 속토지입니다. 80만 원. 뭐 양타 쳤다고 160만 원요? 1,000만 원 준대니까 이렇게 1,000만 원. 이거 하실래요? 이거 주거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요거 하실래요? 요거 요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막 공동중개하니까요. 저기 협회에 공인지 거기 한방에다가 다 올려놓으면요. 누가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는데 거기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요거 막 견적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뭐 저기 많이 보는 여기다가 막 광고 내면요. 여기 전국적으로도 쉽게 좀 한다고 합니다. 요거 막 분양 쉽게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긴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거 뭐 거기다 이제 광고 내니까 막 블로그 광고 하니까 금방 다 팔렸대요. 진짜 이 정도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조용하게 해서 20세대만 구성해서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자 보통 이제 여기는 본인만 할 거니까 뭐 세를 안 줘도 되긴 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살게 되면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접근성이 좀 괜찮습니다. 바로 시로 바로 들어가니까 괜찮고요. 주변에 뭐 할인마트고 뭐고 다 잘 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많이 또 유행이니까 이것도 아마 한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아마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런 거 딱 한번 한 2, 3년 딱 해볼 만할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아마 수요가 좀 있을 거고 입니다.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저기 아파트 살아보면 저도 이제 뭐 맨날 이제 아파트만 살아봤지만 여기 층간 소음 때문에 이거 정말 아주 그냥 애들 막 뛰어들면 이거 정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막 정말 더 뜁니다. 자, 위에 올라가면 그때만 잠시 조용하고 아니면 또 올해 막 적반 하장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막 층간 소음 때문에 아주 죽어 낫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러면 2시, 3시인데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친대요, 여기입니다. 이러면 정말 아주 크게 골치 아프니까요. 요런 쪽으로 많이 또 시선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을 수 있다면 중개 보수가 없다고요. 알아서 받으시라고요. 이건 아주 괜찮습니다. 이제 5번에 간 이제 여기 이제 어차피 이사 오니까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이사업체 도배업체입니다. 다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사 올 거잖아요. 이사업체 그리고 도배. 자, 이사나 도배업체의 여기다 운영 이런 식으로 소개받습니다. 이사업체 뭐라고요? 소개. 요거 소개입니다. 소개. 그래서 무슨 운영 그러면 네가 무슨 이삿짐 센터인데 그럴 겁니다. 운영 말고 그거 때려치고 그거 해라 이럴 겁니다. 운영이라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대, 자, 용역에, 자, 서비스에 뭐라고요? 용역에 알서. 또 여기다 용역업도 시험문제라고 봤습니다. 아까 세 글자는 다 이상의 용역에 알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용역에 제공 이렇게 내려봤고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도배하고 있고 이삿짐 나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업도 저렇게 알선이라고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지금 이삿짐 나르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라고 정말 세 글자들 다 이상합니다. 분양업도 안 되지, 임대업 관리업, 용역업도 안 되지, 개발업도 안 되지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 아주 위험합니다.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권리분석. 근데 권리분석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배우는 거에 비하면은 이 권리분석 아주 간단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찾고 그걸 빗자루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다 죽고 정말 빗자루입니다. 딱 빗자루 들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다 흡수해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지도 같이 나가줍니다. 이 정도로 해서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 찾으세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우리가 이제 개론 등에서 배우면서 좋은 지역 배우면서 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권리분석 그 다음에 추득의 알선 경매 물건 아마 우리 세종시 같으면 저기 대전에 갈 건데 추득의 알선 그래서 자, 추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입찰표, 그 다음에 입찰표 어떻게 쓰고 그냥 입호용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경매 쪽에서 입찰보증금 요즘은 좀 뜸하던데 얼마냐고 신고 금액이냐고 아니면 최저가냐고 최저가 예 1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서류 쓰세요. 돈 내세요. 그러면 낙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매수 신청 내가 그냥 아예 가서 대신 써줄게. 자 이거 이제 손잡고 가는 거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자 그리고 뭐라고요? 요 신청에 대리. 자 신청에 대리니까 그럼 저기 민법 배울 건데 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대신 낙찰을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비스도 자 감정가에 바로 1% 감정가가 만약에 3억이면 300을 받습니다. 3억이면 중개보수 속 터진다고요. 0.4 그리고 얼마? 120. 그리고 양타 거의 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옆집하고 논아 먹으면 요걸로 끝입니다. 300개입니다. 만약에 이제 요게 최저 매각 가격이면 최저가의 1.5%. 1.5%면 450이 나옵니다. 이 정도. 물론 이제 한 사람한테 받아서 양타는 못 치겠지만 여기도 이제 보수, 요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 쪽에서는 한 번도 이런 보수를 안 내봤어요. 여기입니다. 아, 최저 매각 가격에 1.5 이런 보수를 그리고 권리 분석 딱 한 건당 50만원 세 건까지입니다. 그리고 추대가 알선도 50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같은 것은 30을 받습니다. 이거 다 개별적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에 볼 건데 여비 등도 이런 식으로 교통비입니다.
30만 원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도 정말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요. 권리분석이나 추대가 있어 매수 신청에 대해 이런 것도 좋은 물건이라는 거 조금 알고 가면은 금액 얼마로 쓰면은 낙찰 받겠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서 몇 퍼센트로 낙찰됐다. 그 퍼센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금액 유사하게만 정말 제가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조금 높게만 쓰면은 낙찰 받아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매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것들도 이제 덤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 보수가 좀 괜찮아요. 보수가 정말 괜찮습니다. 중격보다 몇 배 더 괜찮아. 이렇게 겸업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박스만 보고 이제 오늘 진도 거기까지만 딱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업용. 한번 우리 박스 보실까요? 요 문장만 나와요. 여기입니다.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X다. 건축물, 그리고 주택은 다 돼 임대업은 X입니다. 임대 관리, 그리고 부동산의 뭐 관리 대행. 정말 임대업, 관리업 다 X. 문장으로만. 그리고 상업용이지 공업용, 농업용 안 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리되고 말이 안 돼. 자, 우리 실판에 써져 있는 것만 잘 봐도 된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부동산의 이용, 저 끝에 개발, 그리고 저 끝에 상담이다. 자,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이지 가로절어 개발업 X라는 겁니다. 뭐 투자 상담 아니요, 증권 발행 아니요, 감정 평가 아니요 그입니다. 그건 개론에서나 배워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이제 사람 나와라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경영할 사람이니까 중기업의 경영. 그러니까 소속 아니다. 임원도 아니다. 공인주사 시험 준비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아니래니까 그입니다. 경영정보의 제공.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자, 미음번에 보신 1번, 1번. 주택이나 상가대그리고 뭐 상업용은 똑같은 얘기고, 분양대행, 분양업 X. 토지의 분양대행도 X. 그 다음 이사 오니까 어차피, 자, 중기업에 부수되는, 바로 중개는 의뢰 있으면, 이사나 도비업체 뭐라고요? 자, 소개. 이렇게 소개지, 여기에 운영. 그런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에 알선, 제공 X. 영역이 제공 말고 영역업도 X입니다. 딱 세 가지 여기입니다. 이사업체 운영 말고 그다음에 제공 말고 영역업 말고 문장만 알면 풀 수 있어 입니다. 그리고 B번에 부칙은 안 된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말소 기능 권리 찾아갖고 빗자루가 다 쓸어버리네. 인수 안 하네. 그다음에 취득의 알선 그다음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냥 2번에 3번에 4번 딱 요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이제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담에 대해서는 컨설팅 보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보수도 아예 여기는 비용이 아예 안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의 중개 보수 말고 컨설팅 보수도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빼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런 것들 컨설팅 보수를 빼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거래를 많이 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안 해본 사람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빼주나 안 빼주나 다 압니다. 법무사 보수, 중개 보수. 그러니까 우리 세금에도 이제 세법에서도 시험 문제 필요 경비 있냐 아니냐. 그런 게 박스에 자꾸 나오니까 실무에서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이 컨설팅 상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중개 보수 외에 따로 필요 경비를 빼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될 건지 15가 될 건지 24가 될 건지 구간별로.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을 잘 빼면은 24 될 게 15도 그 아래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엄청 싸집니다. 그거 딱 그 비용 얼마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빼주고 우리는 보수 따로 받고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금액 알아서 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투자 쓰리자 닥친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다 설득되어 오게입니다. 세금 그러면 정말 저기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세금 그러면 어떻게든 절세. 이거는 뭐 탈세가 아니라 적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떠들어봐. 세무사한테 물어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다 세무사 있어요. 지는. 물어보면 다 알아.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라고 하면 다 해요. 라고 해서 절세도 하는데 겨누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진도 마무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진도가 아주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가 된다 안 된다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